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장애인은 의학 모습 자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장애인인데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왕왕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발달장애인이라고도 하고 자폐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사단법인 자폐인사랑협회의 회장직을 수임하고 계시면서 또 변호사직을 경험하고 있는 김용직 변호사를 모시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사랑협회 회장 맡고 있는 김용직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대로 자폐성장애는 외관상으로는 바로 알아보기는 어려운 장애고요. 모르는 분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죠. 네, 예. 우선 김용직 변호사께서 이 사단법인 자폐인 사랑협회를 언제쯤 조직하셨나요? 네, 이 사랑협회가 창립총회를 가진 것은 2006년 1월 12일이고요. 2005년도에 1년 동안에 외국에 주로 미국과 일본에 그 자폐증과 관련된 협회 모습을 살펴보고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자폐성장애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 주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저기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결과로 2006년에 만들어졌고요. 인간은 2006년 12월에 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폐인 사랑협회를 조직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으시죠? 네, 예. 제 아들도 자폐성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저희 아들은 83년생인데 85년도 정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티즘이라든지 자폐성장애라는 말이 거의 없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고생을 좀 하고 하다가 이제 2005년, 6년 이때 계기가 돼서 그런 걸 만들 생각은 좀 했었는데 계기가 돼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 발달 장애인 또는 자폐인 장애인, 자폐증 장애인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른다고 그러죠? 그냥 저기 그거가 전에는 자폐성 장애가 원래의 명칭이고요. 네. 자폐증에는 영어로 하면 오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이제 자폐증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폐라는 게 스스로 폐쇄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다가서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명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썼었는데 우리나라 법제도가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을 합해서 네.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협회로 하지 않고 자폐인 협회로 만든 것이죠.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약간 가슴이 찡합니다. 아드님이 자폐증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변화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오직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아드님을 통해서 결국은 자폐인 사랑협회를 창업하게 되셨고 또 관계를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자폐인들의 대부 이런 닉네임이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건 과분한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 아들 덕분에 회장까지 맡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너무 어려운 장애라서 저도 완전하게 극복하지는 못했는데 어려운 장애일수록 같이 합쳐서 힘을 그래야지 서로한테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이 자폐인 사랑협회의 그 규모라든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랑협회는 최초에 제가 아들고를 이 자폐성장애로 알게 돼가지고는 그 주변에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조금 이제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들이 주로 그리고 관심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폐아 부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기 그 1985년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자폐아 부모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기 활동을 했었고요. 근데 85년부터는 제가 군법무관 끝나고 이제 판사로 임용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익명으로 이제 관여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그 사회복지법인도 만들고 발달장애, 그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그러면서 근데 계기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5년 정도에 그 영화 마라톤이 그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서 무슨 복지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복지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폐성 장애인을 대변하는 그런 협회가 꼭 필요하다. 모든 장애들이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필요한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폐성 장애인인데 그런 그 협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뭐 동의했고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했는데 저기 그 도움을 받긴 받았지만은 제가 이렇게 할 줄이라고는 몰랐고요. 예. 근데 저는 크게 해서 부모가 한 축이 돼야 되고 또 한 축은 전문가 집단을 다 몰아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법인을 하려면은 또 저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후원도 해서 3위일체로 그렇게 해서 그 부모들 또 한 그룹은 전문가 그룹, 한 그룹은 후원인데 전문가 그룹도 이게 자폐성 장애 자체가 어려서부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일생을 계속하고 지금은 이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이걸 원인을 알고 하면은 그거 필요하니까 소아정신과 의사들 집단도 다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은 그 치료의 개념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의 개념으로서 특수 교육하는 분들도 필요해서 그런 분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런 분들을 전문가 분들을 다 찾아다닌 거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했으니까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분들은 다 일단은 모아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 아마도 한 4만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폐성 장애 숫자가. 근데 이게 조금 낙인 효과가 있고 그래서 등록 안 한 분들도 있고 드러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안 되고 아까 그 일반 후원들도 다 회원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한 저기 4, 5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지부들이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도 굉장히 그 집념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남들은 사법고시 하나만도 힘이 들었는데 행정고시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뭐 제가 그냥 부모님이 워낙 열심히 교육을 시켜주셔서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서 그냥 좀 쉽게 한 편인데요. 그 대학에 다니면서 되게 재학 중에 사법시험을 되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게 뭐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그래서 저기 그걸 공부하는데 너무 그냥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으니까 뭐 다른 쪽을 좀 더 해볼까 해서 경제학 공부도 하고 뭐 그러다가 행정고시를 보게 됐는데 그게 또 빨리 됐어요. 되게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되니까 그것도 반작용으로 바로 사법시험이 안 돼가지고 조금 사법시험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음향이 뭐 더 잘 아시지만은 있어서
또 행치돼가지고 해서 사시가 늦게 된 덕에 또 행정부에 1년 반 정도 사무관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도 또 있게 됐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하는 그런 플러스가 됐고 또 마이너스로 본다면 저는 원래 법조인을 걸으려고 했는데 조금 늦은 거. 근데 지금 뭐 늦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돼서 됐고 제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는 아니고 약간 운이 좋아서 행시도 됐고 뭐 사실은 원래 공부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되게 됐고요. 그래서 말로는 두 개 다 돼서 뭐 남들은 뭐 아, 굉장하다 그러는데 굉장한 건 없고 비슷한 그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찮게 단계적으로 행정고시도 합격이 됐고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네. 도전을 하셔서 사법고시도 합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법관 쪽으로 방향을 돌리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법관 쪽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행정부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개업하고 나서 사랑협회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할 때는 여기저기 경험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예정돼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로서는 하여간 그런 경험을 갖게 된 게 도움이 돼서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가서 제가 강의할 때도 너무 거기에 그 시류에 가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는 게 좋다. 많이 바뀌고 또 경험을 많이 갖는 게 좋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요즘에 그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는 탈시설 문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처럼 그 19세기 뭐 되면은 우리가 시설에다가 모아놓고 수용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들을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시설에다가 수용하는 형태는 이제 지향돼야 될 게 분명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그 가정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좀 제일 어려운 장애 중에 하나라서 그 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의 상당 부분은 또 시설에 가야 될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냥 슬로건화 해가지고 탈시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그냥 다 슬로건을 그냥 정책으로 밀어붙이면은 어디 보낼 데도 없는 현실적 대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 탈시설은 그 결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시설도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근데 옛날식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우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 그런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애계에서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현재 시설 이용하는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상반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건을 갖춰주는 거를 잘 할 수 있다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역량상 그 정도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탈시설로 다투는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법관 생활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죠? 네, 제가 저기 공군본부에서 3년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엔 대방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그 서울 동부지법이라고요. 그 거기 옛날에는 제가 할 때는 85년도에는 서초 거기도 동부지법에서 관할 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중앙법원이 서소문에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꽤 큰 법원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동부지법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형사법원 옛날에는 형사법원 민사법원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왔다가 주로 뭐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큰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예. 네, 자폐증을 앓고 네, 네, 예.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만으로는 39살이고 어이구. 이제 40살 돼서 이제는 뭐 성인이네요. 어른이죠. 어른인데 예. 아직도 이제 돌봐줘야 될 입장이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는 그래서 좀 어렵고
그 부모들이 부모 사후를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게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의 부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입니까?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일찍 조기 교육이 돼서 하면은 조기에 적절한 중재를 하면은 좋아지죠. 근데 이게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거라서요. 그 완전하게 되는 경우는 조금 저기 아주 드문 것 같고, 그게 자폐성 장애는 지금 좀 원인도 모르지만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아주 경한 친구들도 있고, 그 어려운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경한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은 저기 그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건 좀 어려운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지금으로서는 그 개선은 됐지만은 뭐 그 정상적인 가정 활동을 하거나 혼자 독립적인 자립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건 좀 어렵죠. 근데 그 자립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고요. 이 범위가 좀 넓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기 협의의 자폐성 장애로 생각하면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겪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큰아들이 자폐증이 있다라는 것을 몇 살 때 아시게 됐나요? 저희는 이제 그 한 살 조금 넘어서부터 저기 그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티즘이 저기 그 널리 알려져 있지가 않을 때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데려가도 괜찮을 거라고 늦대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두세 세살 때도 그 진전이 잘 안 그 안 되고 그 발달 자체가 저기 늦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한 두세 살 될 때는 거의 확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의사니까 같이 이제 그런 관계되는 책도 보고 해서 그 오히려 다른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은 뭐 괜찮을 거라고 한 분도 있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제 대응을 좀 했다고 봐야 되죠. 네. 아, 부인께서 의사? 네, 예.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뭐를 전공? 저희는 재활의학과에서 아. 저기 애 영향도 좀 있어서 소아재활을 저기 해서요. 네. 소아재활을 이제 받아들여서 뭐 학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역할을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다가. 그렇겠죠. 네, 예. 아, 이제 그런 연유 계기가 돼서 결국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믿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부모 모임회를 조직했다고 처음에. 그거는 이제 아까 자폐아 부모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거는 그거 회에 있는데 저는 가입해서 열심히 같이 따라간 거고 선배들을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 자폐 아들은 그 어머니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야 돼서 그 당시에는 다른 장애와는 다르게 그 아버지들이 저희들이 모였었어요. 자폐아 부모의 처음 시절에. 아버지회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주로 모여서 그런 걸 했는데 저희 리더가 되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인권 그 변호사로 유명한 황인철 변호사님이 예. 좀 리더가 되셔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었죠. 근데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회도 만들게 됐죠. 그거가 계기가 돼서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저희 같이 했던 멤버들이 얼마 전까지 장애인 부모회 회장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도 깊숙이 이제 관련을 했었습니다.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2006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네, 네. 창립이 돼서 이제 오늘날 사단법인의 자폐인 사랑협회가 꾸준히 벌써 16년인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 됐죠? 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냥 회장직으로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이제 뭐 잘 아시지만은 그 협회 운영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설에 대한 그건 지원은 많은데 무슨 그 사단법인 이런 그 지원은 조금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를 운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 자체가 어려우니까 각자 모여서 그 애 하나 케어하기도 어려우니까 회비 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지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도 한 10년 할 거는 각오를 했는데 그 제가 저기 불민한 탓도 있고 저기 후 뒤에 이럴 분을 저희가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저기 좀 어려웠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달리 저는 10년은 해서 이제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20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대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특수법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폭이 좁겠죠. 네, 뭐 근데 다들 어려워서 그런 거는 있고요. 그 대신에 전문가 집단이 많이 모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시설 같은 걸 하면은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시설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설을 어떻게 저기 잘 할 수 있느냐,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 협회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보고 운영해 달라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준종합복지관 같은 거를 해서 잘 안 되는 분야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시설들도 운영을 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적은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랑협회의 재정은 6년에 창립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 회비로 돼야 되는 게 사단법인의 원칙인데 그게 네. 어려운 거는 뭐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마침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좀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큰 사건도 많이 하게 되고 큰 법인도 많이 하니까 그 사회공헌도 이제 조금 저 권하고 그래서 큰 그리고 이제 큰 법인들의 그 공익재단 같은데 제가 또 뭐 이사나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네. 좀 도와주고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익적인 건 저희가 실적을 잘 내고 정말 열심히 잘하면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끊이지 않고 돼서 지금은 이제 저기 그 나름대로 이제 굴러갈 정도는 되는데 근데 큰 기업에서 또 이제 안 해주면 힘들죠. 지금 제가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김용직 변호사께서는 오래전부터 로펌 말하자면 법무법인 KCL 네, 예. 거기에 이제 대표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대표 변호사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저희가 공동 대표로 해서 저희가 네 명이서 같이 했고요. 아, 그 고등학교부터 다 친구들이 주로 주축이 돼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동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잘 이해해주고 제가 저희 그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할 때는 뭐 처음에는 활발했지만은 2005년도에 이 협회 만들면서는 돈 버는 데는 좀 관심을 덜 가져서 우리 그 KCL의 동료들이 많이 힘이 돼줬습니다. 네. 그 점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KCL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네. 저희가 저기 그 2009 우리 그 협회 만들 당시 정도에서는 70명 정도 그 변호사가 있고요. 미국 변호사도 상당수 있고 변리사도 한 20여 명 되고 뭐 아예 직원이 꽤 많은 거라서 한 2005년 인용 이때는
그 숫자로 보면 한 6~7위권이었는데 법무법인 중에서 지금은 저희는 더 이상 키우지는 않아서 지금도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5~6 정도 그 정도인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순위가. 네. 숫자로 본 순위는. 근데 뭐 그 이 그 영향력이나 그런 거는 뭐 10위 정도로 해서 저기 그 불러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법관 신분을 에라 내가 이거 그만둬야겠다. 자폐인들을 사랑하는 협회를 내가 본격적으로 좀 이끌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셔서 결국은 판사직을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야, 뭐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제가 이제 법관으로 계속 가려고 생각을 한 거는 사실이었는데 그 저기 다시 이제 부장판사 돼가지고 그 서울 동부지법에 마침 또 있을 때인데 그동안 무슨 뭐 계기가 좀 있긴 있죠. 근데 그때 애를 위해서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더니 뭐 사실 딴 분들이 하면 돈이 많이 투여도 하고 이것저것 하긴 했지만은 뾰족하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 내가 대법관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거지만 내가 대법관 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애를 위해서 그러면 변호사 개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서 저 활발하게 하는 도중에 아까 그 저기 마라톤 영화를 개가 그때는 이제 우리 애를 위한 소규모 시설을 제가 할 생각이지 이렇게 큰 뭐 그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맡을 만한 분이 또 안 나타나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만 돕고 그 틀만 만드는 거를 차려주고 이제 빠질라 그랬는데 빠지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개업할 때 아 나는 사랑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었고 하다가 우리 애만을 위한 거를 좀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냥 하고 있는데 보내고 이 자폐소장애 정말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협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 지금에 와서 보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 애를 위한 거는 못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시구나. 아까 그 영화 얘기를 잠시 비추셨지만은 그 배우 조승우죠. 네. 예. 조승우 씨가 주연이 된 마라톤. 네. 그 영화를 저도 봤어요. 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 참 예, 그 부모들은 마음이 안 됐겠다. 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마라톤을 한다는 그 자체도 기발한 발상이고 막 그렇습니다만 그 영화가 시중에 상영이 되고 나서 말하자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커졌었죠. 네. 예. 그게 2006년이었군요. 네, 2005년인데. 아,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 2006년에 5년 동안 그렇죠. 네, 예. 저도 세월이 지나서. 네, 네. 예. 아, 그게 2005년도에 마라톤이 국내에서 상영 제작이 네, 예. 돼가지고 네, 네. 결국은 예, 그 여파 분위기. 네. 그걸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도 레인맨 때문에 그게. 그 저기 미국 자폐증 협회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거 영화가 있을 때 이런 협회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레인맨도 제가 좀 봤어요 우연히. 예, 예. 예. 근데 참 눈물 없이는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영화까지 찍은 거니까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냥. 그렇지. 이 실생활에 있는 자폐를 가진 그 친구들은 더 어렵죠. 네. 네. 이제 이렇게 훌륭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 뭐 사회단체를 말할 것도 없고, 국가기관이나 국가에서도 각종 무공훈장, 훈장, 뭐 국민훈장, 뭐 여러 가지 표창, 뭐 많이 상을 받으셨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네, 좀 저기 과분한 상들도 많고 그랬는데요. 그 아마도 좀 저기 자폐성 장애가 좀 어렵고 거기에 하니까 격려를 해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가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죠. 뭐. 네. 네. 이제 그렇게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그 공을 인정해서 많은 훈장이라든가 표창을 시상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뭐 그걸 꼭 하고 싶어서 또는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여건도 그랬지만은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헌의 계기가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좀 이 발달 장애인 또 자폐인 그 단어 하나하나에 깊은 뜻을 좀 한번 풀이해 주셨으면 해요. 발달 장애인도 되고 발달 장애인 가운데 자폐증이 있고 또 지적 장애인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는 자폐성 장애랑 지적 장애가 포함되고 그리고 그 뇌성마비 장애처럼 그렇게 좀 그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도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발달 장애인을 이제 그 중분류로 해서 그 밑에 그 지적 장애랑 자폐성 장애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자폐성 장애라는 그 말 자체가 낙인 효과도 있고 좀 어감도 안 좋고 그런 거라서 그거를 처음에 그 고법 저희가 협회 만들 즈음에서는 그 자폐성 장애를 발달 장애라고 속칭해서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법으로 제정돼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자폐성 장애라는 용어 자체는 그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 그 좀 말씀드린 대로 낙인 효과가 있어서 그 이름을 좀 적절하게 고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좀 명칭 변경 위원회 그런 걸 둬가지고 지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뾰족하게 떠오르는 게 아직은 없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거점이 하나 있고 그 명칭과 달리 정말 제대로 돼서 우리가 얘네들을 잘 그 중재를 하거나 뭐 케어를 해서 좋게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쪽을 더 해보자. 그런데 이제 포커스를 두기도 해서 요새는 약간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는 요새 뭐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다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도 저기 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걸 슬로건으로 걸긴 걸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될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자폐성 장애를 비롯해서 발달 장애인들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래 가고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 중에서 지금 그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를 주장하면서 뭐 삭발 투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치매들은 국가 책임제가 지난 정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치매도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 발달 장애도 생애 주기별로 올해까지 가니까 더 어려움이 크니까 국가가 이걸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념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국가에 다 책임지겠습니까? 국가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건 맞고. 근데 저는 저기 가정에다가만 맡기지 말아라. 가정에다 맡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게 선진국으로서 될 일이냐? 국가가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 정도 그런 거가 없도록.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들을 가족 지원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다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그거는 해줘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협회의 뭐 복지부 같은데나 또는 그 사랑의 열매 같은 자선 단체에서 좀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기
사랑의 열매는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그래서 예. 모금을 전체적으로 하는 데고요. 거기서는 이제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공모형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우리 사랑협회만을 뭐 도와주는 단체는 아니고 전체를 모금해서 거기서 생각하는 뭐 시설도 도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는 그 나름대로 복지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 사단법인은 그 자체로서 사단의 그 구성원인 사람들이 회비로 원래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그 회에는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협회가 만들어질 때 2005년 당시에 그런 예산이 한 30억 있었는데 장애인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그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았거든요. 16년이 지나는 사이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거를 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받을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단법인을 도와주는 예산도 필요하다. 어떻게 저기 그 시설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받아들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단체로서 지원받는 예산은 없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서 근데 제시하는 게 무슨 그 교육을 위한 것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자고 제안도 하고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 사후를 위한 뭐 신탁 같은 거를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하려면 시범 사업도 해야 되는데 저희 스스로 하는 거는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같이 하자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는 이제 도움을 주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맡고 계시는 거의 자폐인 사랑협회 회장 또 로폼의 대표 변호사 등등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갖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자에 와서 또 미래 키스트 미래재단 네 예. 키스트 미래재단의 이사장직도 또 수임을 하셔서 네, 예. 일을 시작하시는데 뭘 하시는 데입니까 거기? 저기 제가 저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저희가 정년이 65세라서 작년 말로는 이제 그 대표 변호사직은 끝났어. 내려놓고 지금 변호사로만 있고요. 근데 뭐 변호사는 뭐 평생 변호사니까 그렇죠.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제가 맡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자폐인 사랑협회 말고 장애인 단체 다 모여서 하는 장애인 단체 총연맹의 공동대표도 같이 맡고 있는데요. 아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내려놔야 돼서 더 이상은 이제 사랑협회 외에는 그 더 맡으려고 하지는 않았었는데 예. 키스트에서 그 키스트는 잘 아시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추적인 연구기관인데 전에 60년대 산업화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그렇죠. 기관이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그 거기에 이제 원장님 이하 그 구성원들이 과학의 진정한 뜻은 과학 나눔이다. 근데 과학 나눔에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정복되지 못한 오티즘이라든가 뭐 저 치매 연구라든가 이런 거는 그 별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국가 예산 말고. 그래서 이제 후원하는 재단을 만들려고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키스트가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름도 키스트 미래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오티즘 협회 회장이고 나눔에 조금 저기 그런 관심이 많다는 거를 높이 사셔서 그 이사장을 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사 정도를 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며칠 고사했는데 이게 뜻이 그런 뜻이고 그런 좋은 뜻이고 해서 그 저는 이제 서서히 정리해야 될 즈음에 있는 사람인데 별 말씀. 그것까지는 그 하는라는 게 저희 뭐 저기 그 우리 사랑협회랑도 관계도 되고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가가 지난달에 됐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익법인인가까지 6월 말에 되면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도 모으고 그런 연구들을 해서 하는데 저희 꿈은 이제 그렇게 국내적으로는 어려운 걸 연구해서 나눔 그런 걸 하고 우리 키스트가 미국에서 월남전 이후에 보상 것 중에 하나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해서 선진국 되는 역할도 했으니까 그 후진국에 우리 선진국 됐으니까 후진국에 키스트 분원 같은 것도 해서 좀 그런 식으로까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요. 좀 포부는 크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되고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재단이. 네. 그래서 저는 저기 그 오티즘은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거라서 미국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연구에 한 90%를 오티즘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언제까지 외국에서 그렇게 연구하는 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연구에 좀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키스트 미래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모은 돈으로는 그런 연구랑 그런 기초적인 연구들을 하고 정말 어려운 연구를 해서 근데 그게 금방 뭐 된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거기에 관심 갖고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되게 이제 이 선진국의 뭐 영화라든가 어떤 그 테마 스토리 같은 다큐 이런 거를 영상을 통해 보면은 외국의 그 경우에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그 잘 배려되는 사회 제도 그리고 또 시민들 간의 나눔의 행사 뭐 이런 거이 눈에 띄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라고 자칭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별로 네.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기 그런 면도 있지만은 그냥 네. 끊임없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많이 그래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 나가야 될 그 길은 더 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애를 데리고 우리 집사람이 미국에 그 저 교환 교수로 갔을 때 그 네. 외국인인데 얘를 그 교육위원회에서 저 했더니 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애다. 그래가지고 그 특수교육이니까 뭐 한 세 명인가 두 명 있는 반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인데도 보조교사까지 붙여줘가지고 학교 나올 때부터 갈 때까지는 아예 보조교사가 간호사 출신의 보조교사인데 뭐 연봉 뭐 4만 불인가 그런데 그거를 주면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런 게 되는구나. 천국이네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거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아 정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선진 사회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니까 또는 부모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지만 사회 제도상 뭐 예를 들어 후견인이라든가 보살펴야 할 보모라든가 닥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아주 원숙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크게 눈에 뜨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족해서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수쟁하고 그 저기 국가 책임제라는 걸 해서 큰 걸 해야지 조금 되니까 네. 그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물론 이제 총량은 많이 늘었는데 그 제대로 된 그 촘촘하게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저기 국가 정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성년 후견인 제도 뭐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 성년 후견인도 저희가 처음에 생각해가지고 그 저뿐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부모회 거기서 이제 주로 돼서 저도 부모회도 그때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성년 후견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년 후견인을 만든 이유는 부모는 저기 뭐 내리사랑 뭐 그러니까 다들 뭐 의무로 생각하고 하지만 형제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형제가 그 자기한테 저기 형제한테 나온 거를 뭐 가로채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서 형제한테 맡길 수가 없고 이게 저기 성년 후견인을 둬야 되겠구나. 그럼 거기로 해결되겠구나를 생각해서 그런 걸 도입을 했는데 근데 도입해서 될 무렵에 제가 아 이게 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그거는 저것도 비용이 발생할 거고 그런데 그 형제도 못 믿었는데 어떻게 제3자를 믿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더 촘촘히 그거를 바꿔가지고 입법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진전이 돼가지고 그걸 막지는 못하고 그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가 계속 성년 후견인이 되니까 옛날에는 성년 후견인 제도 없을 때는 부모가 사실상 저기 대리인으로서 뭐 다 했는데 그게 되고 나니까 부모가 예금할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또 성년 후견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중증의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로서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제도가 됐고 뭐 잘 아시지만은 신격호 회장님 같은 분도 나중에 뭐 성년 후견인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요새 그 치매 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 또 재산 다툼이 생기고 하니까 성년 후견인이 그런 쪽으로는 작동을 하는데 중증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모가 사후에 누군가 좀 믿을 만한 데서 해주기를 원해서 했던 그거는 작동이 안 되고 그렇게 돼서 저기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재산을 만약에 부모가 있는 재산을 중증의 장애인을 위해서 두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근데 성년 후견인이 되고 나면 성년 후견인이 의사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걸 만든 건데 얘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의사가 대체되는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대로 되게 되니 그 성년 후견인을 부모가 일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다가 형제한테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재산 자체 특정 목적 외에는 아무도 뭐 건드릴 수 없는 게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신탁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저도 법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했더니 외국에 그런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기 도입을 해서 근데 국가에서 바로 하지는 않으니까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사회 그 아산 사회복지재단의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3년 동안 그걸 했고요. 네. 서울시랑 또 저기 서울시를 잘 설득해서 서울시랑 또 같이 하고 근데 서울 시민은 되는데 또 전국이 안 되니까 국가도 같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도 이제 예산으로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소아장학재단과 관계가 있나요? 그거는 직접 관계는 없고요. 제가 저기 하는 것 중에서 소아장학재단을 한 십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아장학재단은 그 저기 학생들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그 꼭 필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회복지 그리고 특수교육 이쪽에 위주로 그런 대학생들을 해서 이제 그 교수님들을 추천위원으로 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모든 선정권을 드려서 그걸 선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만든 거가 아니니까 또 이제 그 자금을 댄 분이 저 포함해서 셋인데 한 분은 그 해양대학교 그 출신이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해양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한 10명 정도를 그 해양대학교에서 선정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분께서는 이제 그 신부님, 수녀님들을 키우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 사회적인 목자가 될 분들을 위해서 한
그렇게 이제 종교적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 사회복지랑 또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수녀님들은 특히 그런 분들을 이제 장학금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복지랑 특수교육 쪽에 그걸 하고 근데 제가 법대 나와서 요새 법전원 출신도 좀 줍니다. 그래서 저희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넣은 돈이니까 사실을 어렵긴 한 했는데요. 그냥 저기 10여 년 동안 잘 그게 진행이 돼서 저희는 그것도 기쁘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저 발달 장애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애들을 또 저기 많이 장학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출자를 해서 소아 장학 재단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 뭐 출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뭐 그 저 출연을 해서 기부로 출연하고 기부해서 근데 얼마예요? 총 저기 1년에 한 70명인데 400만 원씩 하니까 꽤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11년 동안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한 30억은 될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대단한 장학 대단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기 그 외부 기업의 그런 거 기부 없이 하는 거 치고는 저희가 기쁘게 뭐 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까? 예,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 발달 장애인 특히 네. 예, 자폐인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그 자폐성 장애가 제일 어려운 장애인 건 틀림없는데요. 그쪽도 특히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애들이 좋아지는 모습 잘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부모님들의 어려운 거 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오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CST라는 교육 프로그램 WHO에서 만든 건데요. 그거를 정말 잘 보급해서 조기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테고요. 그리고 또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직업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이 저기 그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직업을 근로시간 뭐 8시간 그거가 다가 아니고 뭐 우리 친구들 중에는 2시간 할 수 있는 사람 4시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근로를 해야지 이런 저런 그 소위 말하는 도전 행동도 안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저기 염두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탁과 관련해서 장애인 특별수요 신탁을 잘 가다듬어서 부모 사후에 부모님들이 정말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또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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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모르는 면 많이 배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어느 염전에서 노예처럼 살아온 어느 노인의 인생 얘기가 크게 보도가 돼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 자폐인들의 슬픔 이 장애인도 자폐인 장애인일 경우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막 그것이 또 계기가 돼서 자폐인사랑협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우리 사회는 좀 더 따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에게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남은 사단법인 자폐인 사랑협회 회장이시자 또 김용직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오신 주인공을 모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